내 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은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흘러내렸습니다. 네. 기관 매도가 좀 꽤나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 2700선 안착은 힘든 겁니까? 힘들죠. 네, 힘들죠. 간단하군요. 네. 왜냐하면 갈 때는 우리나라는 또 엔비디아인지 또 MS 같은 기업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 네. 또 웃긴 건데 빠질 때도 동조가 되잖아요. 네. 경험 많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말이 뭐 앞에 일하겠습니까? 뭐 경험에서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참 주식할 때 짜증나는 게 갈 때 안 가고 빨리 듣고 같이 빨리 때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만기일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선물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들인데 지금 원인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 쪽의 외국인들은 2,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수로 보게 되면 6,477계약 정도 매도 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수에 대한 청산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결제 증감 성향을 같이 보게 되면은 네. 순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차피 롤오버가 지난번 만기 때 롤오버에 물량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만기일 이후에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기억나세요? 1조 정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하고 네, 선물도 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매도가 끝이 나야 하락이 끝이 나는 건데 이 매도의 원인은 일단 삼성물산이 좀 실망감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 보시면 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월 1일부터 상승폭이 좀 가파르지고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금융주 자동차가 그때부터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 기아가 오늘 7% 기아가 오늘 7% 빠졌죠. 네. 기아가 7% 빠지고 오늘 KB금융이 2.5% 빠졌거든요. 제가 이 두 종목을 왜 짚어보겠습니까? 결국 자동차 금융주가 올렸는데 이쪽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완화가 돼줘야 코스피가 좀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화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HTS마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증권에도 나오는데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486, 하락 종목수가 7,067. 결국 외국인 매도 그리고 이 저피부에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 투자 심리도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완화가 되기 전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또 이제 빠져날 구멍이 또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또 전혀 더 상승하는 섹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뭐 상승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로봇 관련주도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23%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죽지 않는 잡초 같은 섹터, 초전도체, 덕성이월도 네. 28% 갔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전략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어쨌든 하락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어쨌든 가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은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은 현금 확보 네. 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겠지만은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종목 좀 압축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네. 어떤 업종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내일은 그 구리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구리 싶은데. 관련주?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최근에. 계속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JP모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초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 정도 달성 전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PMI가 회복 국면에 놓여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설비, 전력인프라 그리고 산업용 전선 다 쓰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들인데 지금 칠레가 채굴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일부 광산이 이제 잠정 폐쇄가 됐는데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권을 줬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광산은 채굴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신규 채굴이 지금
금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쪽에서도 조금 이제 어찌 보면 공급이 부족할 만한 이유가 나왔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방금 이제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되는 것들, 최근에 전력 설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쪽 이슈, 공급 수요적인 양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2분기부터 글로벌 구리 수리가 아니고요. 구리 수급 공급 구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IB들이 이렇게 띄우는 건 결국 비트코인, 금, 구리, 실물자산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리는 오래 할 거라는 것들이 어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코덱스 구리 선물, 타이거 구리 코덱스 구리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네. 타이거는 구리 실물 그리고 네. 종목으로는 2구 산업. 2구 산업은 짧게 보십시오. 어차피 비트코인 트레이딩. 관련주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가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계속 못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2구 산업은 짧게 보시고 이제 코덱스 구리 선물, 타이거 구리 실물. 발음하기 쉽지가 않네요. 네. 구리 실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종목이나 ETF를 네네.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의견.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내일 시초가에는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포어스. 합니다. 네, 어저께 상한가하고 난 이후에 아침 쪽에 상승폭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네. 다행히 상승폭을 좀 깎아먹고 좀 접근할 만한 자리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은 볼리비아 정부하고요. 그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염호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네. 이제 리튬 포어스를 포함한 국내 3사가 참여를 했고 1단계 심사를 국내 유일하게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탄산 리튬 제조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리튬을 이제 공급받게 된다라면 앞으로 아마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FP 배터리 전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공급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리튬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리튬 신규 광업권 발급 중단 명령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구리도 그렇고 지금 리튬 같은 경우도 공급적에 대한 이슈가 동시에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또 참고만 말씀드리면은 중국 쪽에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1만 4천 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리튬 포스의 목표가는 일단 8,600원이고요. 2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7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포어스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도 봐야 되고 구리 관련된 종목도 아까 전반적으로 ETF와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로 한번 잘 관심 종목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네.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